일지에 사화가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일지 사화. 오, 사화 맞네. 나도 사화 있어. 응, 기사. 그러니까 일지가 사화다라는 거지. 일지가. 이거는 뭐 문명이죠. 그다음에 이게 뭐야? 일지에 이게 인신사회가 있으면 뭐라고? 미래를 쳐다보는 거라고 했죠? 인신사회는 이 삼합의 첫 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사화는 사유축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가을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사중에 경금이 있다는 얘기지. 이건 결실이죠, 결실. 우리가 수하고 화로 그냥 비유를 하자면 수는 정신, 화는 문명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현실로도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화라는 거. 그러니까 일지화가 있다. 물론 이제 월이라든지 연을 봐야 되겠지만 그냥 일주만 놓고 일지가 사화다. 아까 사화 가진 사람들 손 들어봐. 그 사화는 즐거운 거야. 오케이? 재밌게 살아야 되는 거야. 밝게 살아야 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일지가 이게 내 몸도 되잖아. 배우자도 되잖아. 그러면 어떤 배우자를 원하겠어? 그렇지, 기본적으로. 재미없으면 안 되잖아. 왜 웃어? 사라는 글자가 원래 인신사에는 이중성이 있다고 했죠? 맞잖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인이다 하면 이게 인묘진의 첫 글자고, 인오술의 시작 글자잖아. 다 그런 거예요. 다 사는 사유축에 사오미에 그죠? 그러니까 요 속에 이중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습은 목이잖아. 이 모습은 화잖아. 근데 그 뜻은 어디로 가 있어요? 화로 가 있죠. 화. 이거는 금으로 가 있고. 인신사회가 그래.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목인데 화를 바라보고 있다. 나는 지금 불인데 결실을 바라보고 있다. 그게 인신사회야. 그러니까 좀, 만약에 뭐 결혼을 하더라도 그 결혼 생활에 안주하려고 하는 패턴들이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애를 해도 재미없으면 안 돼. 그런 봐봐. 저기 모르겠어요 하잖아. 그럼 모르겠어요는 그것도 이제 십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십성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인성이 없잖아. 그러면 그때 달라. 내가 꽂혀서 즐길 때는 그냥 꽂혀서 즐기고 내가 아니고 막 경계해야 될 때는 확 이렇게 돼버리고 하는. 그 다음에 연애 말고 다른 거에 꽂혔을 때는 연애 감정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심해. 무인성들이 그때 달라요야. 그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오행적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행적 습성과 어떤 십성적 그거를 다 공부를 해야 조금씩 이게 매칭이 돼.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판단 내리지 마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 사화는 항상 이걸 저 동물로 치면 뱀이잖아요. 뱀 속에는 독이 있잖아요. 독하다.
일지사와 독하다야. 본질 속에 독한 게 있어. 그게 독한 거야. 독하다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독하다는 게 어떤 거야? 항상 이게 궁리를 좀 해봐. 독하다는 게 뱀 독이라서 독하다는 건데 이 독한 게 이제 그 신살로 보면 음인살이라 그런 거야. 음인살. 그러니까 은장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독한 거 있지. 여자가 옛날로 치면 여자 몸에 은장도잖아. 이게 독한 게 뭐 때문에 독한 거예요? 남 찌르려고 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라고. 독종이다 이런 게. 그러면 기사나 정사나 만약에 뭐 여자다 하면 어떤 사람이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 그렇지. 그걸 독하다를 다른 말로 보면 야무질 수도 있는 거야. 악바리 근성. 그렇죠? 근데 좀 단점으로 보면 뭔가 하나 삐지면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뱀이라는 동물이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안 물어요. 그렇지, 건다. 그러니까 사화이면서 그러면 더 심하겠지. 두고 보자. 거기에 기사니까 나는 양반인데 네가 나를 이런 거잖아. 인성이니까 인정받고 싶고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소셜 스탠다드라고 하잖아. 그게 굉장히 강하다. 근데 그런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 두고 보자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성질은 시간이 저 약이야. 이 사화들, 일지 사화들 승질 나잖아요. 한 30분, 1시간만 그 위기를 딱 피해보면 돼. 싸우잖아. 사화, 일지 사화 가진 사람하고 싸우잖아. 그러면 그거 해결하려고 싸우면 싸움 더 커져요. 지지 않는 이상은. 그 사화는 오죽하겠냐고 뱀으로 탁 물어 죽여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싸워서, 왜 웃어? 싸워서, 이게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득될 게 없어, 사화하고. 그러니까 사화 있잖아. 그러면 싸우려고 오면 아유 저 또 시작이다 해가지고 잘잘못을 떠나서 잘잘못을 밝히려고 오면 빡빡 우긴다. 세상. 근데 또 이런 거 있어. 사화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완전히 돌아버린다니까. 세상 억울한 걸 싫어해요. 사화들이.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저게 화니까 금방 또 사그라든단 말이야. 시간 지나면 금방 화해된다니까. 그러니까 성질 날 때는 딱 건드리지 말았다가 조금 시간 지나고 톡톡 건드리면 괜찮아져. 사화를 달래는 게 그거예요. 뱀이다 생각했죠. 괜히 건드려서 물릴 생각하지 말고. 네. 좀 누그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이게 통한다 이런 거야. 그 성이 이빨이 난 상태에서는 물어본다니까. 그럼 막 그 마음에도 없는 막 험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상처를 주는 말. 그게 물어버린 행위거든. 사화들은 그래. 독이 있으니까. 이중성이다. 여러분 이중성을 우리가 이중성이다 하면 나쁘게 생각 들리잖아. 그죠? 거기에 역마니까 변화무쌍한 건 이중적이면서 변화무쌍하다. 그러니까 변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뱀이 변태라고 하잖아. 변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 야, 이제 잘난다, 이제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야. 다만, 이제, 인신사회는 좋게 얘기하면 앞서가는 사람들이야. 미래를 그리는 사람들이야. 지금 현재보다 미래의 희망을 생각하고, 그죠? 그 앞서 보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막 지루하고 뒤로 처지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그럼 뭐야? 인사신하고 진술충미 붙잖아. 그러면 딱 그렇게 의견이 갈린다니까. 여기는 수성이잖아. 보수. 여긴 진보. 어. 그런 패턴이 되는 거야. 그런 거니까, 어쨌든 인신사회는 재밌어. 뭔가 활력을 받으려면 그 친구만 찾아가라. 그치? 응. 그런 부분으로 봐라. 그리고 이중성이라는 건 항상, 아까도 얘기했죠. 인이면 내가 인묘진의 인이고, 인오술의 인이다. 음양이 있는 거야. 음양이. 세상은 변하는 거거든,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가장, 인생 재밌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인신사회 중에 가장 재밌게 사는 게 어떤 거?